얼굴 보고 이전에 조금 교생하고 학생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대. 아, 그래서 그래. 나만 진짜 학생 학교를 못 갔어. 그 이후로? 애들이 중학생 여자들이 깻잎머리 타고 와서 마구 이렇게 차를 마구. 형 차를? 어. 선생님들 차를 타. 아. 안에 내가 있나? 우리 막내딸을 내가 54세 얻었으니까 거의 소녀뻘이지 사실. 근데 너무너무 막 진짜 아들하고 틀려. 아들들의 막내로 딸. 아내랑 나랑 딸을 너무 원했으니까. 아들 다음에 딸이 나온 거야? 네, 아들 딸. 진짜 이쁘겠다. 진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지. 딸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알 거야. 어느 정도로 예쁜 거야? 우리 민준이 예준이는 민준아 예준아 이렇게 부르는데 민서야 민서야 이러면 빵긋빵긋 앙거리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민서 이렇게 하이톤으로 딸이니까 민서 이러면 빵긋빵긋 붙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런데 막 부여해도 맨날 사람 죽이고 집에 가서 민서 죽이고 민서 이러니까 내가 평타가 온 거야. 무섭다. 무섭다. 무섭잖아. 그리고 이 손도 내 손이 지금 더럽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 순간 사람 너무 많이 피도 많이 묻히고 아 그래서 민서를 못 만지겠는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농장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목욕 항상 깨끗하게 하고 거기 앞이 강이야. 강 보고 하루 동안 비워내는 거지 이렇게. 아, 애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좀 나쁜 기운 같은 걸 줄까 봐. 그 정도로 집에 가기 싫었던 거야. 아니, 예민해. 아니, 그 정도로 차를 힘들고 하고 그럼 빨리 좀 집에 가서 씻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근데 그 어쨌든 안 좋은 어떤 기운을 좀 털어내고 가고 싶은 거지. 거기서 나를 다 비우고 민서 이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좀 남자애들 두 명이었으면 나도 바로 집에 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기 테스트 뭐지? 이거 배 초음파. 초음파 했을 때 아들인 줄 알았어. 그렇지, 손이나 이런 걸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삼형제면은 아유 힘들잖아. 전쟁터지. 남자 삼형 전쟁터지. 그럼 엄마가 마누라가 좀 옆에 무슨 옆에 해설사야. 경사야? 옆에 소용사야? 말을 잘 못하는 애야? 왜 인사? 형 개인 가족사를 소리 꼬라니 배. 옛날에 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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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 같아 변사. 변사. 내가 죽은 변사체야. 근데 어쨌든 내가 죽은 변사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녹화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계속 받쳐줬다 이거지. 그치 그치. 아 어쨌든 뭐 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술을 딱 끊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호동이한테 취했어? 그걸 안 듣지. 어, 한 잔도 안 마셨어? 그럼 얼마나 됐어 그게? 3년? 야. 3년도 안 먹은 거야? 아니, 맥주 입입이도 안 됐어? 한 잔도 안 해. 진짜? 어. 포도주도? 한 잔. 대단하네. 안 해도 대단하다고.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 어 그냥 민서. 어. 민서. 어, 이게 응? 너무 좋아. 진짜 내 정말 롤모델이야. 저 형. 54세 어. 막연하게 언젠가 또 아이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데 아, 어? 언젠가 그런 소식? 갑자기 아이, 장훈아 좋은 거야 진짜 그래, 그런 희망을 줬다라는 데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또 장훈이가 다동이 또 이렇게 아빠 될 수도 있어. 아 그럼 난 충분히 그렇게 다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막 하면서 그냥 와 어? 야 난 장훈이 그랬으면 좋겠어. 준호형이랑 둘이 뭐 사돈 이런 얘기 하나 하도 친하니까 하지 친하니까 하지. 거기도 이제 아들 하나에 딸 하나니까. 그리고 연령대가 좀 비슷해. 준호가 먼저 그랬어. 우리 그래도 아는 사이에 사돈 맺는 게 형도 좋지 않아? 형 생각은 어때 이러더라고. 나는 괜찮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중에 그 호동이도 아들 수근이도 아들이거든. 만약에 둘 중에 사돈 맺는다면 누구랑? 나 다. 나는 얘네들은 관심 없고 우리 애들이 장훈이가 애 낳았으면 좋겠어. 좋네. 그럼 진짜 보는구나. 무조건 사돈 되고 싶어. 왜? 왜 이유가 있을 거냐? 건물이 많잖아. 건물이. 아. 내가 잘하면 나한테도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다 아빠 돈이지 뭐. 저 형 우리 저 평소에 제가 아주 깍듯하게 보시는 저희 자랑스러운 과 선배님이세요. 아 같은 과지? 무슨 과?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의 연세대 체육학과. 네. 그래서 더 사돈 뵙고 싶어. 네. 형 체육학과야? 체육학과? 어. 정말 어려운 형은 연세대 체육학과 사범학과라서 형 교생 실습도 가지 않았어? 갔었어. 선생님까지 할 수 있었어? 난 진짜로 갔었어. 안 하고 이제 배우가 된 거지. 근데 진짜로 교생 갔을 때 다른 데는 다 여대로 갔거든? 어. 근데 난 여대에서 거절당한 게 처음이야. 왜?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인 줄 알았나 보다.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 선생님. 제2외국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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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얼굴 보고 이전에 조금 교생하고 학생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대. 아, 그래서 나만 진짜 여학생 학교를 못 갔어. 그 이후로? 진짜로? 그래서 나는 공고로 갔어. 아, 남자 들어왔어. 근데 내가 68년이거든. 반장이 69였어. 공고가? 공고. 맞아, 막 뚫은 새들 많으니까. 공고에 갔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엔 되게 험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장군의 아들 개봉할 때 다 선생님! 이러면서 다 왔어.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이었지. 다음. 자, 장래희망. 상우의 장래희망은 미술 선생님이랑 배우. 그림을 잘 그려. 원래 미술 교육과 아니야, 전공? 입시할 때는 한국화 했고, 나는 미술 교육과 나왔어. 데뷔하고 나서 너 교생 실습 나가지 않았어? 같이. 그때 난리 나지 않았어, 학교에? 그때는 동갑내기 과외하기 개봉하고 간 거야. 와, 교생 실습을? 그 동네에 뭐 여중, 여고, 여상, 뭐 공고 다 있었어, 정말. 그럼 정말로 아침에 등교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그 소녀들이 다 모였어. 자기네 학교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러면 애들이 중학생 여자들 깻잎머리 타고 와서 막어 이렇게 차를 막어 형 차를 여기 선생님들 차를 타. 그 안에 내가 있나? 야 불량 학생들 다 넣어보려고 선생님들 차 트렁크에 타고 들어가서 끝나면은 막 밥 넘어갈 때도 있고. 와, 트렁크로 나이도 아니었었구나. 한 달을 그렇게 보냈네 교생을.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상원이 이제 배우가 안 됐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술 선생님이 됐겠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이어도 워낙 이 외모도 그렇고 몸도 근육도 너무 튀어가지고 인터넷 방송 쪽으로 풀렸을 거야. 지금보다 더 부자됐을 수 그럼 동생도 맞췄고 미술 선생님 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자격증이지. 난 미술학원만 차릴 수 있지 사실. 아 자격증 진짜? 사람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언젠가는 내가 그냥 취미로라도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들어와. 우리 아는 형님 우리 2교시 때 미술 선생님 3주에 한번 미술 시간 있거든. 진짜? 지금 칠판에 우리 한번 그리면 안 되나? 호동이 형 그려줄 수 있어?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좀 만화 이런 거 잘 못 그려. 실제 찍는 거 약간 만화구나 우리 만화. 사람 얼굴을 만화야. 아니 어떻게 어떻게 만화지? 어떻게 그려도 다 만화야. 만화야. 여기 야 정중한 내 생을 하고 싶어. 야 우리 여기 뒤에 봐. 다 만화지 여기. 그리고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면 진짜 몸 옛날에 좋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관리 좀 따로 해? 나는 원래 일 안 할 때는 아침 7화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동을 해. 아침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영화 찍을 때는 만화처럼 트레이닝하는 씬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물 조절을 해봤어. 3개월 동안. 근육을 좀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물도 안 마셨어. 촬영 전날부터 물도 안 마시고. 야, 이번에 영화 되게 궁금하다. 바둑 기사가 몸을 키우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니까 바둑 상관없대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바둑 상관없어. 그 정도로 액션 씬이 많아 이번에? 좀 그래도 임팩트 있는 액션 씬. 우리도 전문 배우가 있으니까 이 배우 나가가지고 액션 씬 좀 우리가 만들어봐가지고 한 5분짜리. 스키니가 액션 잘하잖아. 이 배우? 이게 왜냐면 상우 알겠지만 원편에서는 신현수 원편에서는 마지막에 이거 알지? 이거 그러니까 요즘 액션이 뭐냐면 보통 이게 주먹을 이렇게 쳐봐. 그럼 옛날에 이렇게 차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요즘은 다 쳐봐. 우와 두번 때리네. 이런 거야. 야, 그 사이를 쪼개고 바둑 두다가 업수 딱 싸우는 거 그런 둘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두다가 싸울 때 싸울 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럼 너무 이제 뭐 액션 콘텐츠 만들어 줘야지. 승희 잘하잖아. 아 내가 만들어 준다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싸우면 딱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어? 딱 여기서 나가지 여기서. 어? 또 나가지. 또 나가고. 따닥따닥 되네. 타다닥 장난 아니야.